안녕하십니까. 저는 CNS 테크놀로지에 근무하고 있는 이영수 과장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희는 2004년 노예 회사를 설립했고요. 설립일에 그 RFID, 그 다음에 지금 자동화 장비, 그 외에 이제 현재 저희가 저번 전시에 출품한 육축 다관절 로봇, 그 다음에 육축 다관절 로봇의 핵심 부품인 감속기를 제품을 오늘 전시에 출품했습니다. 산업용 로봇으로서 현재 가반아중 1kg, 3kg, 그 다음에 현재 5kg, 10kg, 15kg 현재 저희가 제품을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출시한 제품은 가반아중 1kg, 3kg 이렇게 로봇으로 출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반아중 1kg 같은 경우는 저희 그 산업화 단순한 작업 부분에 있어서 적용할 수 있게끔 개발한 제품이고요. 그 외에 이제 하모닉 감속기로는 저희 회사명으로는 제로백 드라이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하모닉 드라이브에 대체 가능하게끔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일본 하모닉사의 성능에 크게 뒤처지지 않는 제품으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하모닉 감속기 같은 경우는 하모닉사의 제품을 저희 국산화한 제품으로서 성능면이나 그다음 가격, 그다음 납기 요 중점으로 해서 제가 그 영업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현재 많은 가격을 또한 가격의 유연성 가지기 위해서 1kg 같은 경우도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제공하려고 이렇게 지금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 저희 하모닉 같은 경우는 선진그룹인 일본 하모닉사가 많은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에 비해 이제 국내에 있는 여러 기업들이 감속기를 개발하고 있으나 아직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채워나가는 방향으로 좀 신뢰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채워나가는 부분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